원신에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만큼 다양한 개성이나 성격을 지닌 캐릭터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원신 캐릭터 중 성격이 뒤틀린 캐릭터들을 뽑으라면 폭발을 좋아하며 통통폭탄으로 항상 물고기들을 폭파하는 클레, 남에게 장난치기 좋아하고 골탕 먹이기 좋아하는 쪼꼬미 이보씨, 그리고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어느 집안의 가주님 등 생각보다 성격이 뒤틀려 있다라는 표현에 걸맞는 캐릭터들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 별거 아닐 만큼 더욱더 엄청난 기행을 벌이며 다니는 인물이 존재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클레의 어머니이자 알베도의 양어머니인 앨리스입니다. 우리는 이미 저번 영상들에서 앨리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알아봤었는데, 몬드와 리월에서 상당한 기행을 행했었던 만큼 앨리스는 이나즈마에서도 상당히 엄청난 기행들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티바투 유람 가이드 3권에 등장하는 앨리스의 새로운 기행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앨리스의 이나즈마 유람 가이드 첫 행보는 이나즈마의 여우신사인 나루카미 다이샤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앨리스는 나루카미 다이샤의 대표 인물이자 나루카미 다이샤의 공사인 쪼꼬미 유부 야이미쿠랑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신사를 관리하던 꼬맹이 야이도 어느덧 아가씨로 장성했고 예전처럼 쉽게 올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어쩐지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야이가 예전처럼 금방 취해서 헛소리를 해대거나 엉엉 울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번에 먼저 취한 건 본인이었다 합니다. 야이미쿠와 앨리스가 취해서 헛소리하는 모습은 좀 귀하긴 할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앨리스는 이 나이에 추태를 보인 데다가 야이미쿠한테 핀장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제발등 찍은 늙은이가 된 느낌이라 썩 달갑진 않다고 말하며 그 꼬마를 조금 더 괴롭히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앨리스와 야이미코는 야이미코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던 사이란 걸 알 수 있고, 야이미코가 어린 시절에는 앨리스가 야이미코를 놀리던 사이였으나 야이미코가 자라고 난 후에는 그 상황이 역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이미코의 성격이 저렇게 된 이유도 어렴풋이 알것 같네요. 물론 여러 이유야 있겠지만 앨리스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앨리스의 행보는 이나즈마 성으로 향했는데요. 앨리스는 이나즈마 성으로 간 뒤 나가노아라 가문의 동생한테 새로운 폭죽 제조법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하지만 앨리스가 난청 치료 신약의 약효를 설명하자 녀석은 거듭 거절하더니 끝내 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노아라 가문의 동생이 난청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인물이 귀가 안 좋은 나가노아라 류노스키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앨리스는 나가노아라 동생은 폭발물 제조법에 대한 인식이 너무 보수적이라면서 녀석은 종종 폭발력이 주변 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주지 않을 정도까지 폭발물을 희석하고 서로 다른 금속의 연소만으로 단조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곤 한다 합니다. 게다가 공방이 틀어박혀서 실험하는 것만 즐기다니 그게 대체 무슨 재미냐 면서 정말 낭비라고 말하며 한탄하는데요. 실제로 앨리스는 몬드에서 별을 따는 절벽의 지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적당한 위치에 강력한 폭탄을 설치해 지형을 변경시키려 했으며, 바람드래곤 페어에서는 앞으로 이곳에 올 사람들이 편하게 탑에 오를 수 있도록 회랑 몇 곳을 폭발시킨 전적이 존재합니다. 이런 앨리스에게 폭발에 보수적인 나가노아라 류노스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싶네요. 이렇듯 나가노아라 류노스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앨리스는 당연하기도 어떠한 다른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류노스케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의 딸인 요이미아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스는 그 녀석의 딸 요이미아는 꽤 재미있는 아이라고 말하며, 앨리스와 요이미아는 축제에서 대량의 사탕을 수집하고 새로운 제조법을 실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얼마 안 돼 소방대에 의해 한산한 해변가로 보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류노스키의 말에 따르면 요이미아는 뭐든 빨리 배우는데 다만 좀 충동적이어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다고 하며, 한 번은 야시로봉행에 초대받아서 축제를 주최했는데 조심하지 않는 바람에 큰 화재가 나서 소방대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요이미아가 어째서 앨리스에게 간택받았는지 알겠네요. 그 이후 앨리스와 요이미아는 함께 완전히 새로운 방법들을 논의했고, 요이미아는 앨리스에게 긍정적인 구상을 많이 제시했다 하는데요. 앨리스는 요이미아를 정말 재능이 뛰어난 아이라고 평가했으며, 게다가 본인이 클레를 위해 세운 낙원의 요이미아의 폭주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애초에 클레와 요이미아 이두를 만나게 할 생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이로돌이 축제에서 이둘의 만남은 성사되었으며, 앨리스가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다만 아쉬운 건 그 인상 더러운 쇼군이 줄곧 지켜보고 있어서 장난감을 개선할 겨를도 없었고 요이미아를 데려갈 틈도 없었다 하는데, 여기서 앨리스가 그 인상 더러운 쇼군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앨리스는 라이덴 쇼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라이덴 쇼군 인상이 좀 더럽긴 한가 싶기도. 그리고 앨리스는 수락관에서 비행 포션을 제조하다가 실수로 폭발하는 바람에 젊은 탱고 대장을 다치게 했다고 하는데요. 왼쪽 날개의 깃털은 적어도 보름은 지나야 완전히 자라날 듯 하다고 하며, 상처에 붕대를 감아줄 생각이었는데 어쩐지 그 뒤로 그 녀석이 날 자꾸 피해 다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젊은 탱고 대장이 확실하게 누구를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탱고 대장인 쿠조사라를 뜻한다고 한다면 쿠조사라 또한 앨리스의 피해자라는 게 되어버리는데, 도대체 이나즈마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닌 건지 싶네요. 거기다 앨리스는 쿠조사라를 위해 약을 좀 남겨뒀는데 마침 약효가 어떤지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무리 봐도 정말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 종일 천수가게만 틀어박혀 있던 라이덴 쇼군이 추가 병력을 더 파견해서 앨리스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는데요. 앨리스의 말로는 직접 만나서 사과까지 했는데 여전히 귀찮게 굴고, 애초에 실험을 위해 수락관을 빌려달라는 말에 동의한 건 그 녀석
라이덴 쇼군이라고 말하면 정말 너무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감시가 아니라 이나즈마 밖으로 추방 안 시킨 것만 해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바바라의 캐릭터 스토리에서 앨리스가 바바라를 아이돌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던 걸 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나즈마에서도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으며 그 계획의 대상은 카미사토 가문의 아가씨인 카미사토 아야카였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앨리스는 아야카에게 아이돌 그룹에 가입하겠냐는 제안을 총 6번 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거절당했다고 하며 서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바바라의 캐릭터 스토리를 살펴보면 어느 날 앨리스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바바라에게 티바트 아이돌 그룹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하는데요. 바바라와 아야카에게 아이돌 그룹을 제안한 것을 보면 티바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들에게 아이돌 제안을 했지만 전부 싹 다 거절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야카가 아이돌 제안을 이미 5번이나 거절한 걸 텐데 6번째에도 다시 권유를 한 걸 보면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앨리스가 이나즈마에서 트롤짓만 하다간 줄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나즈마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갔는데요. 타타라스나에 도착한 앨리스는 이나즈마에 우쭐대는 높은 어르신들에게 패전한 마신의 피나 뼈의 결정, 그리고 품질 좋은 철광으로 재련된 강제로 끊임없이 최고 품질의 무기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인부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유대와 신뢰를 보고 감동해 그들을 괴롭히는 재앙신에 대한 영향을 좀 더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타타라스나에 있는 미카게 용광로의 매기 변수를 무단으로 수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일부 밸브와 판면을 뜯어 바다에 던져버렸고 겸사겸사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던 배리어를 개량했다고 하는데요. 앨리스의 말에 따르면 어쩌면 쿠조가의 늙은이가 생산량이 급락했다며 노발대발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재앙신의 운행이 과열로 인해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적어도 앨리스 본인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얼마 후 터질지도 모르는 전쟁에 미카게 용광로가 휘말려 파괴된다 해도 그렇게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앨리스는 타타라스나에 일하는 인부들을 위해 미카게 용광로를 개조했지만 이는 알게 모르게 이나즈마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던 전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고 앨리스 본인 또한 어쩌면 자신의 손을 거치면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어쩌면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인해 일을 벌인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점성술사들의 예언이 빗나가면 어떤 표정들일지 정말 기대된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앨리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릴 수 있는 윌라 오디오북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우선 윌라 오디오북이 무엇인지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오디오북 책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닌 전문 성우분들이 직접 녹음하셔서 책을 읽어주시는 건데요. 저도 맨 처음에는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뭐가 얼마나 다르겠냐 했는데 이게 전문 성우분들이 녹음하셔서 그런지 몰입도도 장난 아니고 분위기에 걸맞는 부분까지 깔려서 진짜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 성우분들이 녹음하셨다고 해서 책 종류들도 몇 없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로맨스나 액션 같은 웹소설부터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경제나 자기개발 같은 책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약간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장르의 폭이 좁지 않을까 하는 편견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윌라 오디오북 목록들을 보면서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오디오북을 통해서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듣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주인공인 페니가 달러구트라는 인물의 꿈 백화점에 취직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꿈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꿈을 팔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알았는데 주인공 페니 역을 맡으신 성우분이 라이덴 쇼군을 맡으신 성우분이어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다르긴 한데 라이덴 쇼군이 읽어주는 책이라 이거 귀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는 윌라 오디오북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윌라 오디오북 1개월 무료 쿠폰 및 3개월 동안 50% 할인 쿠폰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을 하나 남겨드릴 텐데 그 링크를 타고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윌라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멤버십 가입 시 쿠폰명에 제 친할명인 윤치를 입력하셔서 등록하시면 혜택 사용이 가능합니다. 1개월 무료 사용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하면 된다고 하니 일단 윌라 오디오북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즐겨보시죠. 오늘은 원신 최고 사이코패스 앨리스의 이나즈마 기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앨리스가 벌이는 기행의 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앨리스란 인물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또 어떠한 떡밥을 품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